이 시간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복지청소년과 용영삼 아동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아동수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 현황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온 수당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 지역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7만 2,589명으로 96.5%인 7만 31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6만 6,842명이고 3.5%인 2,373명은 소득 재산액이 초과돼서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제외 아동은 금년부터 19년부터 보편 지급으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지급 신청이 되어 4월 달에 1월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18년에는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9년부터는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년 1월 15일자로 아동수당법이 일부 개정되어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만 6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수당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신청하셔서 아동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18년에 신청하셨는데 소득 초과 등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드리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대상 아동 중에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아동은 3월까지 신청하셔야 1월 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등 번거로운 절차를 이제 거쳤어야 했는데 금년부터 이제 보편 지급으로 바뀌면서 일단 신청이 많이 편해져 주셨고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 아동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3월까지는 신청하셔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에 1월 분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3월까지는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교육복지청소년과 용영삼 아동팀장과 대화 나눠봤습니다.